경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정년퇴직 교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왔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전 이사장의 배임 등에 대해 법적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극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질타가 나왔습니다. 통학버스라든지 학원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2차선에 막 들어오거든요. 시군에 좀 거리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 현황 파악을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교사가 다시 기간제로 채용된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13건.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억 5,800만 원의 매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를 21년 2월 28일 퇴직하고 20월 30일 날 대한민국에서 채용 임명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들이 볼 때는 명백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일주일 4시간만 수업하고 연봉 1억 원을 받는 원로교사라는 게 있는데 전국에 84명, 이 가운데 경북에는 12명, 14%나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감사장 밖에서는 유치원 방과 후 전담 교사들이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묘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헌신해 왔습니다. 자격에 걸맞는 처우를 위해 끝까지. 경북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공공배달앱 먹개비 사용량이 회원당 한두 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박진우 전 이사장이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와 재단의 예치금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 등을 저질렀지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